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도에 왔는데요. 처갓집에 왔습니다. 장모님께서 부산에 다녀오셨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무릎 수술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집을 비워뒀다가 5개월 만에 오게 된 건데요. 제가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버지 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받으시고 한다고 저도 여유가 없어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5개월 만에 왔는데 가끔씩 시골살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풀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풀들이 그렇게 잘 자라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밭이에요. 여기가 입구로 해서 밭으로 나가는 길목인데 풀이 사람 키만큼 자랐습니다. 그러니까 딱 5개월 만에 이만큼 자란 거죠. 올 봄에 씨앗 파종하려고 트랙터로 밭을 갈았거든요. 갈고 나서 자라기 시작한 거니까 농사를 내짓던 밭인데도 풀이 이렇게 자랐어요. 제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져온 장비가 없으니까 여기 장인어른께서 쓰시던 예초기인데 거의 골동품 수준이에요. 안전 카바도 없어지고 시동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 시동을 걸어서 제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